아사라는 왕이 18살에 왕이 돼요. 18살에 왕이 되면서 대대적인 나라 안에 신앙을 기존의 지배 세력들이 엄청난 반발들이 있었을 거예요. 18세. 아사왕 18세 때 그 왕이 되어져서 단호하게 이러한 면들을 정리합니다. 그 아사왕은 그렇게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척결하고 난 뒤에 백성들을 어떻게 끌고 가느냐, 하나님을 찾아서 예배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게 하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척결하고 제거한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그 우상을 비워낸 그 자리에 채워넣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말씀을 채워넣고 예배를 채워넣어서 이제 빈 자리를 메꿔놓는 일입니다. 그렇게 교역과 더불어서 아사 왕은 나라의 평화가 왔었습니다. 10년 정도 이렇게 되니까 이제 다음에 할 일은 내 나라 안에 각 읍성마다 성읍을 견고하게 쌓습니다. 성곽을 다 쌓습니다. 국방을 강화하는 거죠. 드디어 아니나 다를까 저쪽 이디오피아에 그 당시는 구스라고 불렀어요. 구스의 왕 세라가 침략을 했었어요. 4년 동안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58만 명의 군대가 100만의 군대를 이겼습니다. 개선행진을 하는데 아사랴가 손을 들어서 노래를 멈춥니다. 지금처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여호와 함께 일하실 것이고 그렇게 여호와를 찾으면 여호와는 만날 것이다. 지금 이 전쟁의 승리가 네가 잘해서가 아니라 여호와를 찾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전쟁에 승리한 것이다. 만약에 앞으로 여호와를 저버린다면 너희도 하나님께서 저버린 것이다. 위대한 왕, 왕이시여 모든 백성들이 환호하는데 이 상황에서 과연 이 말이 들릴까? 그런데 이 젊은 왕 아사는 이 말을 듣고 즉각 근데 이 끝나자마자 다시 한번 온 나라를 뒤져서 아직까지 남아있었던 우상들을 다시 한번 척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사왕 같은 이런 존재의 답을 성경이 그렇게 써둡니다.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사방에 평안을 얻기 위해라고 한다면 이러한 멋진 순종하는 하나님 백성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아사왕이 엮어가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결코 패망해서는 안 되고, 결코 망해서는 안 되고, 더 나아가서 어떤 것들 앞에 포로가 되어서 내 인생을 망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